자,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을 하나 소개해 줄까 하는데요. 이 물건은 A급 물건으로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상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이 물건을 분석하는데, 즉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이런 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건, 아, 이런 게 A급 물건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물건을 조사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시흥에 있는 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한꺼번에 같이 배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에 있는 주유소, 즉 위험물 시설입니다. 토지 면적은 415평, 건물은 149평이고요. 감정가는 45억 8,800입니다. 제가 감정가 때부터 조사해라 라는 말씀을 언제나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걸 감정가 때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 감정가에 항상 감정가가 45억짜리구나가 아니고 45억짜리가 이 토지 면적으로 나눴을 때 415평으로 나눴을 때 아 평당 1,100만원짜리구나 이렇게 항상 계산을 하고 옆에 적어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선정하는 요령을 물어보시는데 이제 전문가 영역, 즉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경험했고 이제 돈도 벌어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매지만 봐도 조금 견적이 나오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견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일단 평단가, 아니면 평방미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평방미터 단가를 적어 놓으시고, 이 대하동의 주유소가 1,100만원이면 비싼지 싼지를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측,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보시는 분 중에, 가장 현장 조사를 많이 한 분이 가장 돈을 벌 확률이 큽니다. 책상에 앉아 등기를 보거나 경매지를 보는 양,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건의 종별이라고 나오는 요거 있죠. 요거를 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파트만 볼 거야, 빌라만 볼 거야, 땅만 볼 거야, 농지만 볼 거야, 이거는 오히려 실력이 늘질 않고, 즉 수익이 늘질 않고 수익을 줄이고 본인의 한계를 좁힌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또 진행해보면 1,100만원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770만원, 약 32억이 평당 770만원 돈입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이 45억 8,800대, 즉 평당 1,100만원대 입찰을 고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찰은 포기했어요. 차차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고 단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소를 보면요, 시흥시 대하동 362-9번지입니다. 이 주소를 보고 이제 지도를 이렇게 누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SK대하동 주유소 본건이라고 쓴 거고, 카포스 SK대하정비 요거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석탱이에 코너자리 하나 있죠? 요거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길게 생긴 건데요. 일반적인 땅 모양에서는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업지역으로 쓸, 그러니까 지구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내 땅을 상가 같은 걸로 지을 때는 이런 땅들은 굉장히 땅 모양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있었으면 굉장히 더 좋았을 텐데 이것까지는 아니네요. 여기는 현재 쉐보레에서 영업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전자지역도를 보면요, 서해선이라고 이렇게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땅 요거고 서해선이 깔려있는데, 이제 이 서해선이 신청역과 그리고 이렇게 올라보면 시흥대하역 한 700m 거리인데요. 이 시흥대학이 좀 더 가깝습니다. 자, 이 시흥대학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서에서는요, 서에서는 일단 소사에서 원시까지는 올 6월 말에 개통이 됐습니다. 이게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홍성까지 가는 선이로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경의선과 만나 차후에 북한으로 가는 그러한 선이 서해선입니다. 이 선은 현재까지는 이제 부천과 일산과 서해안선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남북 간에 물꼬를 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산 쪽에서는 대곡역과 이제 환승하는 역이 되고요. 여러분들 서해안선 해갖고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치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요. 현재 우리 주유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인데 은행지구라는 지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요 은계지구라는 또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은행지구는 이제 준공이 돼갖고 다 들어왔고요. 은계지구는 한 2022년 정도면 다 준공이 될, 그러니까 현재 입주 중이고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들이 쫙 있는 건데요. 미래가치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인구의 증가. 인구의 증가가 도로폭을 넓히고요. 집값 상승하기 하는 게 딱 맞는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인구의 증가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건 즉 변화하는 동네고 집가가 상승하는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닫아볼게요. 이 지도를 눌러봤을 때 자, 이 지도를 보면 이 왼쪽 서쪽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동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보통 이 지구 지역을 나타낼 때 공업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 노란색은 주거 지역을 나타내고요. 주거 지역 건너편에 공업 지역. 보시면 장. 이거는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지를 보면요. 닫아보고. 경매지를 보면 여기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다른 얘기도 있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 자, 지도상에는 이 파란 부분이 공업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장들이 쫙 들어와 있는데 이 경매지상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경매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공사진, 네이버의 항공사진을 보면 우리 주유소가 요 부분입니다. 근데 뒤에는 죄다 공장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가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쪽이 아까 그 지도에는 서쪽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 위에 쪽이 이 부분이 이제 그 동쪽을 나타내는 공업 지역인데요. 현재는 이 네이버 지도 업데이트 속도보다 이 동네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큰 공장 이거와 요 이 공장 이 두 개가 현재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이 이 조그마한 공단이 이제 3종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그 공업지역일 시절 때보다 훨씬 더 현재가치 및 미래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졌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현재 다 없어졌다. 자, 없어진 것 뿐만 아니라 현재 가보면 이 주유소 바로 뒤쪽에는 이 편한 세상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8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10개층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다 헐리고 요 부분은 이 부분은 푸르지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0개층보다 더 높은 한 20개층 올라간 것 같은데 내후년 정도면 이제 다 모든 게 다 입주가 되는 즉 또 한 번의 인구가 늘어서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지도였는데요. 자, 은행지구, 은계지구를 설명드렸었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편한 세상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푸르지오가 들어올 예정이다가 아니라 현재 건축 중이다. 곧 입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반드시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지도로 봤을 때 아, 공단이네. 공장이 많네. 큰 공장도 있네. 이게 아니고 현장에 갔을 때 공장인 줄 알았더니 아파트네? 라는 게 현장에서 반드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경매지를 보고 분석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거 닫아보고요. 또 다른 지도를 보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여기는 이미 철거된 게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푸르지오, 여기가 은행지구, 이쪽이 은계지구, 여기가 이편한 세상, 요 부분이 경매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바로 위가 이제 시흥대하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이제 미래 가치도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결론을 내자면 여기는 이 메인도로, 즉 서해안선에 붙어있는 이 4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것들은 보통 평당 한 2천만원 정도를 호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나와있는 금액이 772만원, 그리고 전에 최저가인 그 감정가 때가 1100만원이었습니다. 2천만원 정도라면 감정가 때 도전해 볼만도 합니다. 온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4차선에 있는 메인 땅이다 보니까 2천만원으로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도전을 하지 않았느냐. 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동네의 굉장히 큰 장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A급 물건이고,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끝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흥이 대하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경매지를 보면 여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어때요? 요즘에 장사가 앞으로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더 안 될까요? 지금 앞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 사업이나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게 들어오면서 주유소는 이미 약간 사양 사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유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은 주유소에 있는 건물의 값은 거의 치지 않은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보시면 45억 중 44억이 땅값이고 나머지 1억 6천이 건물값이다 보니까 건물값은 거의 처진 게 아닙니다. 감정가에. 따라서 주유소라고 하향사업이라고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건 참고만 하시고 주유소를 매매하거나 거래하거나 경매받을 때는 이렇게 오래된 주유소에 있어서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토양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서, 이 주유소를 사서 나중에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거나 할 때 그 토양 오염에 대한 게 필수적으로 검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토양이 오염이 됐다, 혹은 많이 됐다 라고 하면 그게 수억에서 수십억, 즉 토양 오염된 땅을 되지 않은 땅으로 바꾸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따라서 토양 오염된 주유소를 팔 수가 없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경매 넣는 경우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주유소는 뭐 사양사업이라 뭐 앞으로 잘 안된다, 이건 참고만 하시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더 좋은 건물이 들어와도 굉장히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주유소는 건물을 짓거나 매매를 할 때 토양 오염이 필수다 보니 그 토양 오염을 오염하지 않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작게는 수천만 원도 들지만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수십억도 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어떤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없는 것보단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어떤 땅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땅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감정가 때 봤을 때, 즉 평당 1,100만원에 봤을 때는 야, 자리 너무 좋다. 여기다가 상가 아니면 오피스텔, 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오피스텔 같은 걸 멋있게 지어서 또는 짓는다는 설계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보아 이제 시흥 시청에 가서 열람을 해보니까 여기는 평생 주유, 현재까지는 평생 주유소만 할 수 있는 주유소 부지로 아예 묶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심각하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조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번지 옆에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주유소 용지이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주유소로 찍혀 있기에 주유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상권이 좋은 동네 가보시면 가끔 1, 2층에 상가 있고 3층부터 예를 들어 10층까지는 다 주차장, 주차 타워 건물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조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이 왜 좋은 땅에다가 1, 2층만 상가를 넣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했지, 주차장을 지하를 파고 나머지는 다 상가를 넣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는 주차장 용지로서 조건부로 상가를 조금 넣고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즉 그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니 그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주유소에 또는 주유소 또는 주유소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지 오피스텔을 짓을 수 있다거나 이러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치가 처음에 봤던 2천 또는 2,500만원 평당 이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또 측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뭐 어떤 건물도 다 짓을 수 있다면 2,500만원도 더 받을 거야 앞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주유소밖에 못 짓는다. 이게 이제 최고의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가치가 이제 확 떨어지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경험자 또는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아마도 전문가라면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을 겁니다. 혹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경쟁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완전 초보자입니다. 그냥 땅값이 2,500만원씩 간대니까 낙찰을 훅 들어오는, 중간에 뭐 일반 초보자, 중수, 고수 이런 사람들은 그리 무섭지 않아요. 완전 전문가와 완전 초보자, 이 두 부류가 항상 저를 경쟁상대로 만들더라고요. 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잘 받으셨는데, 혹 모르고 받았다면 또 새로운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제가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뭐냐면 SK 건물입니다. 여기는 1층에 맥도날드가 있고 위에는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뒤쪽으로 주유소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이것도 SK인데요. 뭐 애슐리나 코코몽 키즈랜드, 스파오 이런 쇼핑몰이나 아니면 식당 아니면은 뭐 이런 뭐라 그래요? 이거 키즈 카페 이런 게 있고 요 밑에가 주유소죠. 제일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이죠. 옆에 드라이브 센터 버거킹이 있고 여기 이제 셀프 주유소가 이렇게 있는 고양시에 제가 이사 온 요 동네에 이제 지어진 이런 건물입니다. 제가 이런 건물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3종 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상 주유소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고 주유소만 해서 안 좋구나,
아니면 주유소만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입찰한다거나 이런 실수 없이 이렇게 요즘 말로 복합주유소라고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부터 유행해서 주유소 같은 뭐 위험물 시설을 이렇게 복합시설로 바꾸는 사무실, 식당, 쇼핑몰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업체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중에 이제 스타벅스도 있고 제가 찾아본 업체 중에 뭐 버거킹도 있고 뭐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느 업체에서는 본인이 건물을 짓겠다 또는 지어주면 매출의 몇 프로를 임대료로 내겠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권리 분석만 남았는데요. 자, 권리 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현장에 가서 굉장히 훌륭하다면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가 현장에서 가치가 별로 없다면 우리가 등기를 떠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주의해야 될 점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보너스로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96년에 근저당이네요. 뒤로는 다 말소죠. 문제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입니다.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토지의 등기부입니다. 근저당 있죠? 94년에 밑으로는 다 말소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 보시면 구분지상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구분지상권을 했을 경우는 후순위여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론을 아신다면 아, 이 구분지상권은 말소가 안 돼서 우리가 인수해야 돼서 평생 갖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이제 중수들 또는 자칭 고수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죠. 하지만 이 국토해양부에 잡혀있는 이 구분지상권은 그 밑에 서해안선이 들어간다는 철도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입니다. 서울의 중심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이게 걸려있어요. 즉 매매하고 건물 짓고 신축하고 설계하는데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철도만 그런 거예요. 구분지상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철탑에 건너가는 선화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경험하시는 전문가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 이 시흥에 있는 이 주유소는 경매 받고 나중에 매매하는데도 어떠한 문제가 없다. 자,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건 경매 정보나 또는 법원에서 써준 주의사항일 뿐이지 전문가들한테는 주의사항이 전혀 아닌 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물건의 물건 분석 및 권리 분석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선택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셔갖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좋은 물건을 골라서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아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 즉 경매를 낙찰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 주유소를 통해서 제가 건 한 건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매각 결정이 변경됐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인데 뭐 또 다시 나올지 아니면 그냥 낙찰자가 잔금 다 내고 이제 좋은 물건을 소유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잘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도 물건 고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갖고 좋은 물건 잘 고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대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